예. 네. 아니 얼떨결에 나도 기사가 나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축하해 주시니.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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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랑 같이 안 오세요? 또 남자친구. 나도 남자친구 물어봐야지. 사진 봤어요. 너무 괜찮은 남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심이세요? 네, 진짜. 다들 못생겼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남자 얼굴 보지 마요. 안 봐요.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진짜 얼굴 주는 게 아니라 마음. 마음이 넓고 그리고 서포트 해줘서 더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분을 만나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선배님도 그러세요? 하이파이. 와우. 뭐야. 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남자 댄스랑 키스하는 퍼포먼스 할 때. 아유,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를 발판으로 자기가 일어나겠다고. 멋져요. 내일을 재미있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네, 내일은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네. 푹 쉬고 이런 것도 너무 바를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바를 필요 없고 이러고 선배님 바르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반한 나이인데 나는 발라야지. 예은이 오잖아요 선배님. 그리고 발라야 돼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나는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저는요 선배님. 저는 저희는 원래 예쁘고 쉬다가 오는 걸로. 네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은이 네. 파이팅. 네. 휴가죠? 그냥 정말 딱 퍼즐로 앉아서 스타 떨면서 후배들 한테 언니로서 밥 한 상 차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국 음식도 남부지 않게 해요. 최고의 미녀 디바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정말 기대되는데요.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날 최고의 재료들로 후배들의 밥상을 차려주고픈 맏언니 지연 씨는 양평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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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심아 일로 와. 순심이도 여자라고 이번 여행에 따라왔네요. 앉아. 순심이가 남의 밥을 다 망친다느냐 그러니? 그런 거 김치 담으면. 아. 그리고 맛있다. 가려줘야 돼. 야, 밥 하나도 안 매웠네. 살아있는 느낌. 이렇게 더 뽑아서. 이런 거 부침개 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파전. 상추가 진짜 예쁘게 폈다. 네. 이런 거 그냥 진짜 굉장히 내가 밥 삶아 먹은 거 진짜 맛있겠다. 섹시한 이효리가 어제는 bad girl 그러고 그래. 막 노래하다 오늘 와서 풀 뽑는 거 보니까 예쁘네. 이게 저죠 뭐 일상이. 그래. 먹어봤어요 언니? 먹으면서 따는 중이에요. 효리 씨. 보소야. 달라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에. 네. 지연씨. 지연씨. 왜,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왕초 때부터 너무 팬이어서. 아, 정말? 얼굴을 못 지금? 보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진짜 멋지시다. 왜 그래서 여기 나오신다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사실 그랬어요. 와, 진짜? 두 분이 여기, 여기서 상추 받으셔서. 손을 넣기가 싫네. 봤어봐, 얘가 순심이. 네, 유명한 지금 순심이구나. 예, 거지가 됐어요, 얘가. 순심이가 유기견이었어. 네네. 순심이가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거죠. 일본군이랑 맞서 싸웠던가. 너무 멋있다. 진수 오빠랑 언니랑 나이 차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제가 좀 많죠. 저는 조금 많아요. 오빠예요? 서너 살 많은데. 안 그래도 오빠라고 부르려고 그랬어. 그래서 더 좋아하셨구나. 그럼 인수 오빠가 오빠면은
지연 언니 나왔을 때 엄청 좋아하셨어. 그래야 나이가. 그래야 되는데. 응.